안녕하세요. 로사리아 김입니다. 오늘은 파래 무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파래가 요새 매우 싸고 맛있더라고요. 그 두뭉치를 해서 한 팩에 파는데 1,500원밖에 안 해요. 두뭉치로 이제 깨끗이 소금에 문질러서 이제 마락박에서 씻었어요. 그리고 파래 무침 만들고 파래전을 부쳐 보았어요. 파래 무침에는 뭐 간장, 액젓, 뭐 식초, 그리고 저는 매실 효소를 좀 넣었어요. 그 전부 재료를 넉넉히 넣고요. 파, 마늘 넣고 고추는 제가 직접 길러서 수확한 고추랍니다. 그걸 잘라서 이제 넣었고요. 파래전은 그 파래를 가위로 적당히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부침가루를 넣어서 부쳐 보았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